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면 우리 대표들에게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또 말을 계속 쭉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신경을 못 쓰게 되고요. 대신 이제 대표님들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대표님들 화면에 나오는 사람 찾아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7시 다 돼가니까 이제 두루룩 들어오네. 좋습니다. 그래요. 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자, 음성 해주시고, 화면 보여주시고, 출석 체크 남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4월 21일, 우리 강원 내 다섯 캠퍼스가 연합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환영하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전에 순서는 이제 찬양 네곡 정도 드리면 한 20분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현성 자매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고 성경 봉독 이렇게 들어가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4월 21일 화요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을 이제 첫 번째 곡 먼저 듣겠습니다. 각자가 들으시면서 찬양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의 근심과 걱정은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비우셔서 전심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 될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과 멀어진 친구들 있다면 이 예배가 회복의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께 뜻을 구하는 자 있다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어 더욱더 주님 닮은 자될수 있길 원합니다. 예배 이외에 각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모든 모임 가운데에도 주님 동행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항상 수고하여 주시는 간사님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 안에 화목함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배와 그 이후의 모임 가운데에서 주님 만나는 자들 될수 있게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이고요. 개인 그 성경책 말씀 보셔도 되고, 화면의 말씀 저는 읽고 할 테니까, 제 화면의 말씀, 제 목소리에 따라 화면의 말씀 읽으셔도 됩니다.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전에 여러분은 육신으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들이라고 하던 사람들에게 무할례자들이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분리되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허무셨으며 규정들로 이루어진 계명들의 율법을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안에서 그 둘을 한새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죽이시고 한 몸이 된그 둘을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멀리 있는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대 위에 세워졌으며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전체 건물이 함께 연결되어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갑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2장의 후반부 말씀이고요. 제목은 2장 전체 이제 제목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오늘의 설교 제목은 공동체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정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고 지켜야 할 것이고요. 무너진 부분을 재건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에 각자의 재능과 역할을 따라 합병케 하는 자로서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CMF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요. 기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네, 제가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1학기 CMF 강원의 다섯 캠퍼스가 온라인으로 연합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화목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과도 화목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적 성전인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하나됨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고 하나된 새로운 사람, 공동체가 화해하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의 중요함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천국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전이자 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자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역할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인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데 감사함으로 쓰임받고자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진정되길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지체들의 개인 경건, 학업, 진로, 가족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 나아갈 때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모두 간증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갖기를 원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에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강건함으로 저희들 지켜주셨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숨 한번 쉴게요. 자, 소리는 안 들리지만 그래도 박수 한번 할게요. 잘 들리시죠? 수고하셨어요. 아유, 그래도 오늘 두 페이지 줄였어요. 그래서 좀 빨리 끝난 거예요. 자, 이제 광고 타임. 아이고, 광고 타임 갈게요. 아, 배경음악 한번 깔고 가겠습니다. 자, 잘 들리시죠? 제 소리 잘 들리시고 배경음악 잘 들리시죠? 오케이? 자, 예배 후에 조모임 있습니다. 셀 모임 있습니다. 모든 조원과 셀원들께서는 소장님과 함께 보여주시고요. 우리 처장님들, 셀장님들은 자유로운 형태로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 기도 제목을 꼭 이제 조원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대표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또 수업을 해서 또 한 주간 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 완화된 분위기로 가는데 일단은 CMF는 일단은
학기 말까지 아마 온라인 체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캠퍼스는 이미 온라인 실습 학년 말고는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또 연합해서 지금 예배해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또 온라인 체제로 CMF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CMF 그 신입생 모집이 가장 이제 큰 문제인데 지금 각 캠퍼스에서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홍보할 수 없는 캠퍼스는 준비를 정말 잘했다가 그 기회들을 잘 보시고요. 상황들을 잘 보시고 기회다 싶으면 바로 이제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놓고 좀 전략적인 부분들 놓고 기도하시고 또 대표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모든 지체들이 같이 대표와 함께 힘을 쓰셔서 기도하셔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에 신입생들도 몇 분 와 계시는데 CMF 홈페이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강원에서는 제가 뭐 여러 채널도 만들고 페이스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님이 뭐 하시지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스북 그 페이지에 가보시면 뭐 하는지 다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고 또 강원의 캠퍼스에서 연합으로도 예배드리고 모이고 각 캠퍼스별로도 모임하고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들. 그래서 신입생들도 이 자리에 있는 신입생들도 또 다른 동기들 신입생들한테 홍보해 주시고 최소한 한 명은 또 데리고 와주세요. 부담을 좀 드리기는 미안한데 그래도 좀 부탁할게요. 좀 상황이 어려워요. 자, 신입생 모집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강원 내 캠퍼스 온라인 일정은 기존에 했던 대로 쭉 갈 것 같습니다. 5월 첫째 주, 둘째 주쯤에 중간고사 휴회로 좀 갔고 저도 조금 쉬면서 그 이제 후반부를 조금 더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 또 온라인 일정을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4월 20일입니다. 희한하게 오늘 화요일에 생일자들이 있어요. 세명대 박미영 자매 생일이고요. 그리고 4월 25일 날 연세대 김나래 자매 생일 제 카톡에 떠서 또 올렸습니다.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의 모션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마지막에 화음이 참 마음에 들어요. 자, 생일 축하 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생일 있는데 모르는 분들 제가 또 죄송해요. 몰라서 생일 축하하고요. 그 대표님들은 그 주간 생일자들 좀 잘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화면에 노란 선 끊지 마요. 자. 신입생들 오셨죠? 일단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신입생은 세명대 김수현 자매님, 그리고 연세대의 김빛나, 박주미, 구하영, 김지원, 그리고 이은희 이렇게 있습니다. 더 추가된 캠퍼스나 인원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축복성 부르면서 채팅창에 또 축복 해주시고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광고가 너무 많죠.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네, 캠퍼스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동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끝나고 모임 있으니까요. 참가분 응력하고 들어와 주시고요. 네, 들어와 주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 드리니까 저 말고도 기도 제목 같이 보면서 기도해 주는 많은 지체들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사람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 예배 기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입생 아직 공식적으로 모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어떻게든 미리 모집을 온라인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미리 좀 모집을 해보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입생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모집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또 그때까지 저희가 또 미리 잘 준비를 해서 신입생들한테 저희가 받았던 사항을 잘 나눠줄 수 있도록 잘 돌려보내줄 수 있도록 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칠게요. 네, 안동대 신입생 모집 위해서 정말 다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1구학번들이 리더예요. 그러면 내년 되면 1구학번들이 없어요. 인천으로 가서 그러면은 신입생들이 이제 리더가 되는데 지금 신입생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구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진짜 중요해요. 지금 재윤 형제가 엄청 기도하면서 신경 쓰고 있으니까 우리 다른 강원의 전체 또 지체들도 이 부분 안동대의 신입생 모집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강동원 주대. 네, 저희 월요일 기도 모임, 수요일 독서 모임 진행하고 있고 언제든지 참여하고 싶은 친구는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할모임은 카톡방으로 공지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캠퍼스가 이제 한 학기 전체 비대면 강의로 전환이 돼서 신입생들을 맞이하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CMF로 불러주실 신입생에서 꾸준히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힘입니다. 네, 강릉원주대가 아예 이제 한 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가자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또 됐고 신입생 모집도 또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강동대뿐 아니라 강릉원주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이제 세명대. 세명 CMF 광고 첫 번째 예배 후에 조별 모임 있으니까 단톡방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CMF에 함께 예배드린 신입생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간호사는 다음 광고가 홍보가 되고 아직 한인은 한 명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서 한인과 신입생 많이 들어오라고 부탁드립니다. 물론 세 번째로 저희도 독서 모임 진행될 예정인데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관심 있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명대는 한의대 신입생에서 목숨 바쳐 기도해 주실 분 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흐름이 끊겨갖고 지금 주연자매가 간호학과가 이제 리더하고 있거든요.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명대에는 한의대 신입생들이 이제 지금 두 명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강원의 모든 지체들께서도 세명대 한의대 신입생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창지대. 네, 저희 오늘도 한조로 할 예정이어서 네, 이따 링크 올려드리면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개통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계속 기도 독서 모임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무엇보다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진에는 신입생 모집 어떻게 돼요? 아, 네, 간호학과는 홍보를 했는데 아직 연락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의대는 못하고 있죠? 네, 한의대는 못했어요. 지금 상황이 다들 어려워요. 어려운 그 캠퍼스는. 그래서 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다 기도해 달라는 거고요.
신입생 모집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낙진하다가 흐름 끊길 수 있는 상황으로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준비함으로써 전략적인 포인트에 각 신입생 모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 전체적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현세 원주의대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풍주의보가 있는 날이었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강풍이 떠졌기를 바랍니다. 네, 연세 원주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에잼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그냥 가시면 너무 아쉽죠. 공동체로 하나 되는 셀몬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자신의 셀을 아시죠? 혹시 처음 오셨거나 자신의 이름이 없거나 새독방에 초대받지 못하신 분은 전화, 항의, 챙긴 머슴에게 연락주세요. 예배 끝난 이후에 셀톡방에서 이제 올라온 줌 아이디로 들어가 회장님들과 함께 저책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평일 아침 8시에 큐티 모임을 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부터 딱 30분간 본문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김은비 학우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읽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되는데요. 같이 이사야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본사의 졸업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12시 10분부터 동아리별 촬영이오니 원주에 계시고 함께 하실 분은 농구장에 시간 맞춰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촬영 이후에 함께 점심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점심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본이 장안하구에게 연락 주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조금씩 학기가 다시 엄습하고 있어요.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과의 시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하연을 국회로, 아니 그 기상캐스터로 뭐 추대해야 되나 우리가. 이거 완전 완숙미가 이제 늘어났는데요. 감사합니다. 잘한다. 자, 이제 마지막 낮의 햇빛 속에 하고 주기도문 하고 사진 찍고 나가주세요. 아시죠? 자, 잠깐만. 슉. 잘 들리시죠?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자, 사진 찍고 나가주시고요. 기다리세요. 자, 일정 점검들 잘해주시고, 자, 조모임으로 가세요. 끊을게요. 다음 주 봬요. 끊을게요.